니콘 Z50의 연속 촬영 지속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AW 12비트 설정 상태에서의 촬영입니다. 완전 블랙 이미지는 아니고 약간 어두운 편에 속하는 노출 상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대략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략 미리 대략적으로 31매 혹은 30매 정도 촬영을 하고 연속 촬영이 느려지는 속도가 변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AW 14비트 설정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정도 더 촬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31매 정도 기록했으니까 30매. 사양상의 12비트, 32매, 30매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테스트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고속, 연속, 연장, 확장 상태로서 초당 11매 촬영에서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JPG 최대 화질로 화질을 변경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버퍼는 굉장히 빨리 비워지는 형태였고요. JPG 파인 최대 화질 설정에서도 100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 저장되는 해상도가 높은 그런 이미지를 기록을 할 때 컬러가 많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사양에서는 71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약간 더 저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이보다 느린 해상도 설정이나 화질 설정이나 해상도 설정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매의 1회 최대 속도를 그대로 다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콘의 상위 기종들에서는 약 300매까지도 연속 촬영을 진행이 가능한데 100매에서 리밋이 좀 걸려있다는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 지만 촬영을 진행하고 100매 촬영이 된 다음에 버퍼가 비워지면 다시 또 새롭게 촬영을 반셔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완전 셔터를 통해서 이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메모리로 포맷하고요. RAW 12비트 설정과 JPG 최대 화질을 함께 촬영하는 RAW 플러스 JPG 파인 설정에서의 연속 촬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매 정도가 더 촬영을 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35매 정도를 기록했으니까 약 32매에서 33매까지 그러니까 RAW 플러스 JPG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속 촬영 속도 자체에는 지속 촬영 매수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촬영자는 화질 설정보다는 연속 촬영 지금 확장 상태가 11프레임이 되겠고요. 고속 연속일 때는 5프레임이 되겠습니다. 5프레임 때는 사실상 100매까지 지속 촬영 능력이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지속 촬영 능력이 중요할 때는 5프레임의 고속 연속 촬영이나 저속 연속 촬영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저속 연속은 메뉴에서 속도를 4프레임, 1프레임부터 4단계의 프레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속, 고속 연속을 순간적인 더 세밀한 프레임을 걷고자 할 때는 고속 연속 11프레임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